들어가세요. 네, 하나 주시고 아직 조금 더 담아 볼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귀엽다. 액션 캠 찍는 거구나. 아, 근데 왜 대표님 브이로그 때 대표님이 없어? 모르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자, 저 다들 이해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너무... 네. 말이 휘황찬란한... 말씀 주시면서 저희가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저희 회사 분들이 동강님 채널에 그게 뭐 최병희님의 새로운 뭐 컨텐츠 하시는 것 같던데 그거 재밌더라고요. 그분 스터디 같이 하시는 분이요. 진짜요? 그분이 몰랐다고. 따로 이제. 이중인격. 이중인격이요. 본캐 아니고 이중인격. 가위 타는 머리. 나 가위 타는 머리. 네네, 감사합니다. 와, 우와, 이게 뭐야? 이게 하나 더 나온다는 거잖아. 저희가 가려 갖다 드릴게요. 짜잔. 우와, 제대로다. 60대비가. 오늘 여기 오기를 잘했다. 여기 괜찮네. 보여봐. 이걸 뭐라 해? 시래기 아니지? 이게 털레기 아니야? 털, 털레기야. 그럼 시래기 얼갈이, 얼갈이. 아, 얼갈이. 잘 맛있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우와. 맛있죠? 와, 진짜 맛있다. 그래서 요거는 오늘 우리 어떤 얘기 나눌 건지 한번 이야기하러 왔는데 지금 시황 시장에 대한 거래대금 꽤 줄어들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뭐가 들어갈지나 이런 것들은 제가 한번 전망한 데까지 조금 준비해볼게요. 이거 한번 해봐도 올게요. 재윤님, 수민님, 지금 두 분 뭐 하세요? 지금 저희 연기 촬영 나갈 때 판넬 만들고 있어요. 와우. 주식 뭐 샀어요 해가지고 연기 씨가 들고 있을 거예요. 당신이 들고 있을 거예요. 영상에 당기는 것도 좀 깔끔하게 당기고 저거 들고 다가가면 이제 알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뭘 불러볼지 알아서 피하겠죠. 도망갈 사람은 미리 도망갈 거예요. 수민님은 아예 한마디도 안 해주시는군요. 아, 출연료를 안 받아가지고. 나 돈 안 받았는데? 환불 되나요? 종료하겠습니다. 저 공모주 해본 적 있어요? 아, 저 전문이죠. 네? 어, 진짜? 저, 진짜? 아, 저 공모주 홍보대사입니다, 제가. 오, 역시. 친구들한테 다 하라고? 돈 주고, 내가. 우와. 말도 안 돼. 나는 당연히 트레이딩만 해가지고 아 뭐 이런 거 푼돈 만지나 싶었거든. 그래서 최준은 여러 번 했대. 아. 그래서 경훈이 해본 적 없죠. 그 얘기라도 했었거든. 푼돈 모아서 티끌 모아 태산이죠. 아 진짜? 푼돈 모아 티끌인가요? 진짜 몰랐다. 그러면 설명할 때 요거를 띄워놓고 해도 될 것 같긴 하다. 네. 응, 좋아요. 그럼 경훈 파트는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나 지금 큰일 났어, 내 파트. 응, 최준 파트가 근데 텍스트적으로 지금 준비 안 돼 있는 것 같더라. 요즘 페이지 방금 봤는데. 그럼 두산 로보틱스 기업 소개, 실적, 사업, 특징, 관계에서. 이중? 아, 오케이. 그러면 우리 지난번 자료 보면은 3회차 거 포스 골딩스 기업 설명이라고 했을 때. 네. 결국 딱 트렌드랑 맞는 IPO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 예를 들면 지금 뭐 로봇이나 뭐 AI 관련이 IPO 연다 이러면은 그때는 밴드가 정해져 있잖아. 예. 그럼 밴드 중단해서 상장 공모가가 정해져서 시작되면은 그 트렌드랑 맞물려서 튀어. 그러니까 선수들 그거 알고 잘 하는데 대부분은 사실 그거 못해가지고 이번 거는 밴드 최상단에 결정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밴드가 상한 폭이 없잖아. 거의 없잖아. 상장 공모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시가 정할 때
상관 없지 않아? 집값 만들. 그렇죠. 집값 만들고 뭐 200%든 300%든 튈 수 있죠.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이 없어져가지고 그 시가에 다 반영돼가지고 오히려 공모하기에는 좋은 것 같고 청약 받고 수익률은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옛날처럼 뭐 자산 크게 넣고 수량 많이 받는 사람 있잖아. 비례 배정이요. 비례 배정할 때는 더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는 거지. 시가에 그게 다 반영되니까. 예전에는 밴드가 정해져 있으니까 위아래로 폭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 시가에 파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만큼 이제 시가에 트레이딩하기에는 더 확률이 낮아진 거지. 이 얘기도 라이브도 해주시면 좋겠네요. 시가에 파는 게 좋을 수 있다. 대부분은 시가에 파는 게 확률이 높아졌어. 상한폭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를 일단 해주면 될 거. 그리고 뭐 두산 로보틱스 얘기하고 그리고 아까 그냥 장 시황 얘기하고 나머지 저희 밥 먹어봐요. 민우님 혹시 저희 밥 시켜주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엄청 시켰어. 와 곱창. 내가 여기 혼자 살 때 맨날 시켜먹던 곱창집이야. 아 진짜요? 근데 우리 집 앞인 줄 모르고 내가 맨날 시켜먹었던 거야. 그리고 집 앞에 내려가면 바로 있는 데인데 내가 맨날 시켜서 이게 온 거지. 내가 그래서 가끔씩 거기 가서 혼자 막 볶음밥 먹고 이랬거든. 거기 맛있어. 근데 배달이 언제 오는지 곱창 맛있죠. 재윤님께서 세팅하신 모습도 섹시하기 때문에 당황하지. 아무 말 없이 카메라 드림이라 버리기? 성함 한번 알려주시죠. 조재윤이고요. 라이브 세팅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시작 전에 언제나 매주 월요일 수요일 세팅하고 있습니다. 인스타 아이디 뭐예요? 어질어질합니다. 혼자 입고 싶어지네요. 와 너무 무겁다. 와. 먹고 다른 바가지 흘리고. 우와. 미쳤다. 자 유튜버들답게 인서트. 진짜 곱창. 진짜 곱창. 맞다 맞다. 너무 맛있어. 수고 맛있겠어요. 나 안 먹었는데 지금 보는 것만으로 땀나. 와. 병인지 정도면. 되게 좀 맵나요? 맵든 안 맵든 나는 그런. 그냥 여러 번 드셔보셨으니까. 맵진 않았어. 맛이 연상돼서 그럴 수도 있어. 파블로프의 그. 그런가 보다. 아. 이전 전체랑 같이 세 개의 파트가 시장에서 투심이 약해지고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맞물려서 트럼프라는 누가 봐도 전통 에너지주의자 그런 사람이 지금 패권을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불안감이 고조되면은 2차전지 대장인 LG엔솔이 아무래도 투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조금 체크했는데 공매도가 크더라고요. 물론 좋은 기업인 거 알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단기간에 돈을 버는 기회가 있으면은 가능성이 높아 보이면은 들어가는 게 우리 스타일이다 보니까 롱 포지션에 대한 헤지 목적도 있었고 그런 면에서 단기간에 변동성을 취하기에 좋을 것 같아서 단기 포지션으로 네, 진입해봤습니다. 쇼 포지션을 이제 잡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9월 18일에 5일선을 이탈할 때, 그러니까 5일선을 이탈해서 하방 쪽으로 방향성이 정해지려고 그런 게 보일 때 같이 참여하신 건가요? 그렇죠. 이미 추세는 어느 정도 계속 하방으로 이끌리고 있었는데 네. 거기서 단기 반등이 있었어요. 그 매체 사이에. 네. 그래서 그 기회에 내릴 때 같이 타는 거죠. 어차피 오르락 내리락하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하방을 보고 있고 그러면은 거기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네. 중간에 반등을 줄 때 5일선이라는 게 단순 기준점. 저한테 그냥 기술적 지표는 딱 거기까지거든요. 그냥 내 매매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손절 진입 기준이 되는 점. 그 지점으로 이제 5일선을 택한 거고 거기서 이제 11선 위로 올라오면은 그냥 이익 이제 실현하겠다. 그런 플레이를 그냥 단순하게. 궁금한 게 이게 LG 엔솔이 셀 업체잖아요. 2000년대 셀 업체. 근데 그 정리해 주신 거 보면은 비슷한 셀 업체가 SK 이노베이션이랑 삼성 SDI. 그럼 그 기업들 말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선택한 이유는 어떤 거예요?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여러분 평안하시고 한 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됐습니다. 야, 수고했습니다. 다음부터 시황 쪽에 시간을 더 많이 줘도 되겠다. 맞아요. 그쪽이 내용이 되겠죠? 네. 그거랑 그리고 난 트럼프 그거 너무 덜 좋았어. 진짜. 아니 내가 중간 하다가 사실 파일 날라갔어. 어떡해. 뒤늦게 좀 많이 쓰긴 썼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협동 로봇 산업 안에서 중요한 거는 소프트웨어다.
낙가불이라는 게 있어요. 낙가불에다가 상한가를 똑같이 주는 거잖아. 수축가불이라는 거죠. 낙가상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따상이 아니라 원래 200%니까 따상만을 쓰는데 딱따상이 되는 게 지축가가 400% 잡히고 거의 상한가를 가버리면은 아 따상상이 아니라 따따상이 되는 거야? 그 따상상이라는 거냐면 처음에 시초가가 따블이 되고 상한가를 치고 마무리하는 게 따상이고 그 다음날 또 상한가를 또 치면 따상상인 건데 잘한다 첫날에 따따상 치고 따따상상상 밀리 아니 내 판이 미유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저는 이제 가봅니다. 새나라의 어린이시나요 요즘? 네 12시 돼서 눈 감으면 그냥 아침이에요. 루틴대로 삽시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 조심히 퇴근하십시오. 네 내일 봐요. 파이팅. 경원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준영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이바이. 지현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지현님은 이제 시작이시군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